졸음운전과 과로사가 끊이지 않았던 노선버스 운전기사 그리고 우편집배원의 근로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. 무제한 근로를 시킬 수 있는 25개 특례 업종이 10개로 조정되면서 특례 업종에서 빠진 겁니다. 보도에 이일주 기자입니다.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자동차. 매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잠은 4시간밖에 자지 못한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일으킨 사고였습니다. 버스기사는 노사가 합의하면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초과 근무를 합법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특례업종입니다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노선버스기사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여야가 가 합의 본 안은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제외하자 하는데 가 합의를 보았습니다.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집배원과 도소매업, 광고업, 숙박업, 금융업 등 15개 업종도 포함됐습니다. 모 방송사 PD의 자살로 장시간 근로가 논란이 된 방송업과 통신업,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남습니다. 환노위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업종에서도 환영을 하고요. 다만 이제 이 임금이 상대적으로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스 준 고용제를 시행을 하는 게 소위는 특례업종의 구체적인 제외 시기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또 제외업종을 추가하거나 특례업종이라도 의무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다루기로 했습니다. TV조선 이일주입니다.